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바로 크리티컬 레전드. 이제 초기화가 된다는데 뭐 핵쟁이들 때문인지 뭐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있는 것들 중에서 빨리 해야 될게 있어요. 일단 히토치 말고 네, 오늘은 밝기 티어 2까지 만든 영상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일단 요게 필요한데 요게 뭐냐면 블랙마켓 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는 좀꼭 필요하고요. 요거랑 아니다. 오늘은 초기화 되기 전까지는 엄청 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올릴 수 있는 거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자와루도라는 게 있는데 한번 요걸 한번 써봅시다. 너무 세서 안 되는데. 해봐. 자, 봅시다. 일단은 내가 소리를 껐는데 자와루도가 뭔데 이게? 안 되네? 자와루도 안 되는데요? 티어 2 한번 잡아보자. 자와루도 한번 해봐. 자와루도 안 되는데? 자와루도가 안 돼. 5티어 잡으러 한번 가봅시다. 자, 붙죠. 다 와르더라. 어우야, 이거 위험해. 다 와르더라면 이게 멈추는 거구나, 애들이? 안 멈춰. 안 멈추는데요, 저게? 저게 안 멈추잖아, 이거. 이거 안 멈췄는데? 멈춘다며, 잠깐만. 대충 요거 스킬은 몇초 동안 요 시간을 멈추는 것처럼 보여요. 망했구만. 그리고 요것도 샀는데 요게 점프 파워가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블랙마켓에 뜨는 거라서 제가 추천해 드릴 게는 발키리 티어 2 얻는 영상이었죠? 봅시다. 이렇게 높아요. 점프하는데 일단 초반섬에서 요거 말고 이게 그 뭐냐 그좀 위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하늘섬. 근데 원래 요거 하나 있으면 되긴 한데 초반에는 뭐 그런 거 없죠? 그래서 가볼 겁니다. 어딜 가냐? 요거 쓰니까 점프 파워가 185네. 오셔서 발키리 티어 1, 티어 2까지 얻는 영상이었죠? 티어 1 얻는 영상은 문 포션 2개, 5개 다 사줍니다. 그래야 거의 되는 정도? 하우스 포션 505개나 모아놨는데 진짜 핵쟁이들이 난리쳐가지고 망했잖아요 이거. 일단은 이쪽으로 와주십니다. 이쪽 가주셔서 이쪽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쪽 위에 석상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쪽 제가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는 거 이쪽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일단 점프력 낮으시면은 요쪽에서 요렇게 계단 밟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요거 막 겁나 안 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은근 비싸가지고 요렇게 일단 올라가셔서 요거를 얻어주십니다. 요 발키리. 그럼 이렇게 발키리가 되죠. 이제 요게 또 하늘섬으로 가는 스타를 타주세요. 어차피 초기화 된다는데 뭐 초기화 안 돼도 임모탈 저런 거잘 얻을 수 있어. 문포션 5개 쓰시고 얻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런 거는 아직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문포션 추천드리고 야 지금 얼마 됐어? 야385 됐어 점프려.
이거 막 자, 대박이네. 자, 그리고 이제 발키리 저쪽 청록색? 그중 그렇게 생긴 요 요쪽 노란색 배 옆에 거 타주시고 그 다음에 요 키토치 사용한 다음에 점프하시면 뭐야? 히어트가 되거든요? 티어토가 되고 원래 팔에 이런 거 생기는데 티어토 되는 거 맞냐? 야, 알아볼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됩니다. 바로 발키리 티어토. 저기 가서 해야지만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발키리 티어토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아, 나 자꾸 티키토치라고 말하게 돼. 아.